순진무구한 웃음으로 사람의 등을 쳐먹는 거죠. 제가 이제 착한 역할들을 좀 많이 했죠, 해왔었죠. 근데 그럴 때마다 실제 성격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추측성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착한 척을 안 해도 돼서 조금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제가 맡은 장 과장은 이 대출 사기 업계 베테랑이라고 소개는 돼 있는데 시완 씨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학생을 꼬드겨서 이 바다로 끌어들이는 민재 멘토 역할을 맡았고요. 평범했던 대학생 민재는 작업 대출계 전설의 베테랑 장 과장을 만나게 되고 오늘부터 일할 거야 민대리라고 서서히 업계의 샛별로 거듭나게 됩니다. 결국 젠틀하고 매너 있는 사기꾼 장 과장부터 행동파 박 실장, 위조 전문가 송 차장, 그리고 개인정보의 여왕 홍 대리까지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5인의 신종 범죄 사기단이 탄생하게 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작업 하나만 합시다. 일명 원라인 작업 대출. 제가 주는 대본대로만 하면 돈 나옵니다. 돈이란 돈은 모두 쓸어 담던 이들. 그러나 결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기꾼들은 서서히 다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. 이름, 나이, 직업, 모든 것을 속여라. 리얼 사기꾼들의 마지막 작업,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